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7일 금요일이죠. 루카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이고 계속해서 이번 주 루카복음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같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 나라와 마지막 때, 하느님 나라의 시작과 하느님 나라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자들에게 할 말씀이죠. 사람의 아들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룻 때에 대한 얘기, 또 룻은 소돔에 대한 그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천상적인 그러한 그 활동의 반대인 노아 시대와 룻의 상황에 대한 것은 지상적인,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 종말론적 부주의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만 제가 요약을 해드린다면, 바로 이 하느님 나라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사이에 있어서 하느님 나라와 마지막 때가 동일한 가치를 계속 가게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쾌락을 멀리하라. 쾌락이라는 것은 오늘 복음에서 룻과 다시 말해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는 걸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삶의 연고들이 있잖아요. 그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 하는 말씀,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사고 파는 거, 즉 소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세 가지, 노아 때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기서 이제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종말에 대한 준비 부족, 부주의함일 뿐만 아니라 천상적 삶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생활에만 관심이 있고, 영혼, 즉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상의 삶이다, 또 종말의 삶이다, 이것을 한쪽 부분에서만 집중할 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 생활이 당연히 있으면은 영적 생활이 있는 것이죠. 균형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바로 홍수가 닥쳐 그들은 멸망을 일으킬 것이다. 룻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유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이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모두 멸망시켰다 하는 것이죠. 멸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망한다는 것은요, 천재지변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내부 분열로 망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로 망하는 거고 사고 파는 걸로만 망하는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 지구 역사 안에서 가장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하는 거죠. 바뀌는 게 없다. 노아 때나 룻 때나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 때나 똑같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일어날 거냐? 바로 그때에는 옥상에 있는 세간이 집에 있다 하더라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또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말고 룻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이 지상에 살면서 재물 사용, 또 이런 심고 하는 이런 부분에 몰두한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은 일관성 있게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큰 잔치의 비유를 하면서 재물에 대한 갈망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계속 일관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이다마다 종말론적인 그런 표시들이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바로 루카가 얘기한 항상 재물 갈망에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유와 획득 이 부분들은 생명을 살게 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그러니까 구함과 잃어버림인 거예요. 하나는 구하고 하나는 버려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루카는 얘기했었어요. 밤에 도둑처럼 정말 오는 하느님의 사람의 아들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도둑처럼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워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시체라고 하는 것은 썩은 육체죠. 보통 그냥 몸은 소마라고 히란 말로 하는데 여기서는 푸토마라는 말을 썼어요. 죽은 몸의 사체, 몸 죽은 몸. 그러니까 소마는 부활한 몸인데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해야지 죽은 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죽은 몸이 죽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재물이 보장해주지 못하고요. 또 균형 잡힌 천상적인 삶, 영적인 삶에 우리가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회심을 얘기합니다. 쾌락에서 먹고 마심에서의 회심,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상에서 연거들에 대한 회심,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는 소유에서의 회심, 이런 것들에 되돌아볼 수 없고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것을 멈추고 예언자를 따라가듯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회심의 삶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가 우리는 얼마나 회심의 삶을 사느냐. 결국은 결정적인 회심의 이유는 말씀드렸던 쾌락과 연고들과 소유 또 이런 부분들은 이 안에서는 그렇죠? 이 안에서 쾌락과 연고들과 소유 이 세 개 안에서는 목숨을 정말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환경 소유 쾌락 연고 안에는 목숨이 기꺼이 잃어버려질 수밖에 없다 하는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회심의 삶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2023년 가해도 한 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루카복음의 이 마지막 때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보살피시면서 보다 우리가 말씀에 중심을 두고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하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지 하늘 마음이 아닌 것은 욕심이라고 보는 거죠. 욕심의 마음. 욕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은 모든 분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 인간이 욕심을 내려놓을 때 세상의 지구도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